학생 때 장래가 유망되는 축구 선수였지만 경기 도중 무릎 부상으로 수술하게 되었고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 걸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박재웅 정도.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지로 목사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사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WCDN. 오늘은 무릎 관절염 치료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이제 저는 계속 체육 특기생으로 축구로 해서 이제 계속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 이제 계속 무리하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합 도중에 이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이제 발생되면서 무릎 연골이라든지 그 이제 근육 인대 쪽에 많은 손상이 왔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그 어린 나이 14살, 15살 정도 그 나이에 벌써 제가 좌골 신경통 진단을 받고 무릎이 지금도 이렇게 무릎을 걷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무릎 뼈가 변형이 오기 시작을 했고 군대에 면제받을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웬만한 치료는 다 받아봤었죠. 예. 무릎에 좋고 몸에 좋고 이런 것들은 뭐 한방이든 양방이든 어느 쪽이든 뭐 침이나 뜨면 기본이고 네. 뭐 정말 안 해본 치료 없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망가진 게 이제 제가 부도가 나고 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막노동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한 1년여 정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 치명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뭐 새벽 3시, 4시 되면은 아파서 깨는 거예요. 아파서 깨고 그냥 근육을 완전 비틀어서 쥐어 짜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짜고 그냥 진짜 무릎은 이렇게 바늘이 아니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던 의사분도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고 정말 극단의 상황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못 걸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만두라는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관절이 심하게 관절이나 인대 근육 연골 쪽이 많이 손상이 가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거를 제가 못했었거든요. 박재웅 성도 같은 경우는 무릎에 심각한 손상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경우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으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일어나고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이 지속되면 통증으로 인한 삶의 질이 저하되고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됩니다. 12월 22일은 제가 정말 아팠던 날로 기억이 되는데 전호선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 오늘 저는 7시에 그 이선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은혜 받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시는데 가서 같이 이렇게 참석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기대는 사실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냥 속으로 솔직히 뭐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으니까 뭐 믿져봐야 본전이다. 사실은 이제 처음 가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실 섰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저는 확신은 없었어요. 솔직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받고 옆으로 왔는데 이선 목사님하고 이제 권능팀이 그때 계셨는데 저보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앉았다 일어났다는 자세는 제가 절대 해서 안 되는 자세라고 잘못하면 인대가 손상해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자세는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권능팀하고 이선 목사님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라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무릎이. 제가 평소 같으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은 무릎에서 정말 옆에 사람 다 들리도록 우두둑하는 소리가 들리고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리고 자연스럽게 앉았다 일어났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10번을 했어요. 권능팀의 구령에 맞춰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제가 저도 모르게 이게 안 돼야 정상인데 이게 왜 되지? 왜 되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말을 진짜 더듬을 정도로 막 너무 이게 제가 그때 흥분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때 막 눈물이 났던 저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통증이 없고 신속하며 의학의 한계를 초월하여 빠른 시간 안에 관절염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소수권에 기도해 주신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WCDN 최윤석 박사였습니다.